폭설 때문에 교통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동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네. 골목골목 쌓인 눈도 많으니까 발밑도 조심하셔서 사고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윤도관의 보편적인 노래 12월 12일 목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윤도관의 보편적인 노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12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아, 벌써 또 한 주가 80% 정도 지나가고 있군요. 예, 크리스마스도 다가고 또 이 정말 그 연말에 어울리게 눈이 왔는데 아, 이 눈이 좀 골치 아픕니다. 진짜 너무 많이 와서 여기저기 교통 상황도 어렵다고 그러고요. 정말 골목골목에 눈이 많아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넘어질 뻔하기도 하고요. 조심하셔서 큰 사고 혹은 뭐 가벼운 부상 같은 것도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옷 새로 썼나 보네. 멋지다. 몰라, 이게 바로 요즘 완전 핫한 아베크롬비 후드야. 이야, 어디서 샀어? 나도 하나 개퇴해야겠다. 일산 현대백화점과 함께 있는 레이킨스몰 154호 키즈샵이야. KFC 바로 옆에 있어. 오케이, 잠깐 전화 좀. 저기 엄마, 나 생일 선물 받을 거 생각났는데. 합리적인 가격, 아베크롬비 신상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곳, 일산 아베크롬비 키즈샵. 검색창에 일산 키즈샵 031-919-0494. 자기야, 올 연말엔 어디로 놀러 갈까? 아, 난 계속 회사 나가야 돼. 연말 정산해야지, 결산해야지, 법인세까지. 아, 미리 교육받을 방법은 없을까? 더존 이러닝 있잖아. 더존 이러닝? 더존에서 이러닝 돼? 그럼, 난 벌써 연말 정산 과정 신청했지. 연말에 쏟아지는 재경 전문가들의 바쁜 업무들. 대한민국 기업 정보화를 선도하는 더존 IT그룹의 공식 교육기관 더존 e-learning에서 해결하세요. 검색창에 더존 e-learning을 검색하세요. 상담 전화는 02-890-5999, 02-890-5999. INGLIS English 하루에 20분 집에서 원어민 선생님과 영어로 공부해. 업계 최초로 국제 품질 ISO 9001을 획득한 잉글리쉬, 우리 아이 영어 자신감. 화상영어 잉글리쉬는 검증된 품질과 학습 효과로 국민 모두에게 영어 자신감을 드립니다. 문의전화 1688-0546, 1688-0446. 검색창에 ISO 화상영어를 검색해보세요. 대한민국 화상영어. 네, 저는 말씀 듣고 왔습니다. 오늘 윤도원의 보편적인 노래 목요일이고요. 오늘 2부에서는 정지민 정수라님과 함께하는 응답하라 2050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야식, 야참이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에 먹고 싶은 야식도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야식에 대한 이야기 생각나시는 게 있다면 저희 게시판 보편넷에 댓글 부탁드릴게요. 목요일 코너 응답하라 2050 게시판에 가면 댓글을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창에서 bopyun.net 치시고 들어가면 바로 저희 게시판이 있습니다. 소잡사님께서 군고구마에 김장김치 얹어서 먹고 싶네요. 이것도 단맛과 짠맛의 조화, 그리고 이제 뜨겁고 시원한 것의 조화가 아주 훌륭하죠. 옥구슬님께서는 따뜻한 어묵탕 국물에 동동주의 파전, 환상적입니다 하셨고요. 수현님께서는 전 마른 안주가 먹고 싶네요 라고 좀 마른 대답을 해주셨고요. 모모님께서 먹을 거 챙겨놓고 먹으면서 들어야 되는 오늘이네요. 잊지 않고 출석합니다 하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관조님께서 성주에서 윤보변 출첵합니다. 옥구슬림 추천 메뉴 당기네요. 네. 이게 또 약간 그 술안주로 아주 좋은 음식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고구마를 배터지게 먹어서 오늘은 흔들리지 않고 편안하게 방송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과연 그럴까요? 고구마는 소화가 빨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님께서 출첵이요. 사박사박 소복소복, 네, 수복수복수복수복 하늘에서 흰눈 꽃가루 떨어지네. 이 바로 그 자탄풍의 우리들의 겨울이죠. 노래를 흥얼거리며 눈길에 외출했다. 집에는 기어서 왔네요.
아, 어떤 야채 요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지미님, 선아님의 레시피도 공개하시나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이분들이 뭘 들고 오실지 좀 많이 기대가 되네요. 아, 저는 오늘 약간 좀 컨디션이 살짝 다운돼가지고 조금 식욕이 없는데 나중에 되면 또 180도 바뀌겠죠.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hungrycoffee.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 TV 스티커 두 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좋은 음악을 찾고 계십니까? LP 소리는 어떠세요? 중고 음반 전문 쇼핑몰 유키에서 좋아하는 뮤지션의 음악과 추억을 간직해보세요. Play as time goes by. CD, LP, DVD 등을 항시 40에서 5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중고 음반 전문 쇼핑몰 뮤키. 포털 검색창에 뮤키를 검색하세요. 아, 또 뭔가 또 신나는 듯하면서도 좀 차분한 느낌이 드는 게 뭔가 야경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 잘 어울리는 곡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정말 잘 들어가고 계신 거죠? 퇴근들 하시고. 아, 오늘 버스에 있는 사람이 정말 많더군요. 평소보다 더 많았습니다. 덕분에 길은 좀 안 막힌 것 같긴 한데 큰 길이어서 그런 것 같고 아마 여기저기 또 차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들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서울 저 그렇고 딴 데도 그런지 모르겠네요. 블라디님께서 출석합니다. 와주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몽시즈님께서 오랜만이네요. 오빠 반가워요. 와, 목소리 많이 잠기셨어요. 오랜만이어서 그런가. 아, 오랜만이라서 조금 다른 점도 있겠지만 아, 오늘 좀 살짝 컨디션이 조금 다운되는군요. 이게 또 날씨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괜찮아요. 네, 잘 있을 수 있습니다. 스누피님께서 안녕하세요. 철원은 눈이 많이 왔어요. 와, 역시 그 철원 눈이 많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날고 싶은 토끼님께서 덕원님 실책입니다. 오늘 여러 지역에서 눈이 왔다는데 제가 다는 포항과 수업을 위해 갔던 경주는 하늘이 파랬답니다. 파란 차가움이 가득했던 날씨. 제가 이런저런 일로 바빠서 우리 지역 밴드에 못 들어갔더니 이런저런 걱정을 해주신 조합원들이 계시네요. 서로 걱정하는 마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덕분에 몸은 추워도 마음은 따뜻한 저녁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밴드가 그거죠? 그 SNS 서비스. 네. 또 그런 걸 통해서 서로 안부도 전하시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소녀님께서 아이들이랑 다이아몬드 게임하면서 윤보편 기다렸어요. 이제 애들 쫓아버리고 조용히 들어야지. 아, 그 다이아몬드 게임이 그거죠? 그 말판에다가 그 핀 같은 걸 꽂으면서 하는 게임. 그걸 저도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나고요. 얼마 전에도 작년에도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네. 무명님께서 선곡이 아트다. 아유, 뭐 선곡이 아트겠습니까? 원래 곡이 좋은 거겠죠. 정말 아사토로님께서 창조 경제를 듣다가 어느 애니메이션 극장판에서 해답을 봤습니다. 바로 창조를 하려면 파괴부터 해야지라고. 창조를 위한 파괴. 뭐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겠죠. 기존에 있던 것들이 뭔가 변화에 좀 방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나쁜 버릇을 좀 없애고 고친 다음에 뭔가 좋은 습관을 들일 수가 있는 거죠. 만약 그게 아니라 나쁜 습관이 그대로 있는 상태라면 좋은 버릇을 들이려고 해도 안 들어지는 게 또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초코님께서 제가 야근을 해서 집에 있는 우리 아들에게 햄버거 배달해 먹으라고 했더니만 배달이 안 된다네요. 치킨도 마찬가지고요. 눈길이 미끄러워서 오토바이 배달은 다 안 된다나 봐요. 하긴 뭐 이런 날 사고 나기 딱 좋으니까요. 아들 저녁이 큰일이네요. 그러게요. 어떡하지? 근데 진짜 이렇게 너무 궂은 날씨에 그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면 그 좀 생명에 좀 직결되잖아요. 이런 안전 이런 것들과.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장사가 안 돼서 좀
슬프겠고 우린 주문해 먹을 수가 없으니까 좀 슬프고 아 정말 이게 다 그 우리가 다 집에 와서 배달 음식 덜 시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러는 게 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내가 좋아님께서 신문수님과 목소리가 닮았다 아 춥다 하셨는데 누가 닮았나요? 제 목소리인가요? 아니면 뭐 다른 분의 목소리인가요? 아 그렇습니다 서울 강력계님께서 버릇이 이미지를 좋게 하는군요 라고 좋은 버릇이 있으신가 봐요 어떤 좋은 버릇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아 그렇습니다 오늘 유동안의 보편적인 노래 목요일 방송이고요 오늘 2부에서 정지민 정선님과 함께하는 응답하라 2050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야참이란 말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참이란 말이 되게 묘하게 우리 출출함을 자극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참 야참 그리고 나서 출출함을 자극하는 차가 있는 다음에 이제 그 암 하면서 뭔가 좀 입맛을 다시게 되는 그런 느낌 야참 한번 그 삼키는 그런 느낌 아 이게 참 하면 역시 또 야참이지만 저는 그것도 기억나요 그 예전에 그 농활 가서 농촌 그 봉사활동 가서 중간에 그 모내기 하다 말고 먹는 그 뭐 밥방이라든가 뭐 막걸리라든가 이런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되게 맛있었던 기억이 나요. 역시 그 참이란 거는 그 끼니 때랑은 좀 다르게 뭐랄까요 그 사이사이에 좀 먹어주는 게 좀 포인트죠. 근데 사이가 또 얼마나 길겠습니까? 이 긴 밤. 아유. 와 수로님께서 안녕하세요 초딩 사학년이에요라고. 와 정말요? 와 반갑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면 지금 12살 정도. 아 인생의 황금기가 이제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럽네요. 연애 많이 하시고요. 네 공부는 좀 그 시점에는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운동 같은 거 이제 하나쯤 재밌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라디오를 함께 듣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유 참. 괜시리 반갑네요. 네 반가워요. 네 앞으로도 또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아우 좀 깜짝 놀랐어요. 잔이 시작했는데 동훈아 하는데 이제 순간적으로 나거나 이런 줄 알고 아니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또 신청을 하셨는지 깜짝 놀랐네요. 근데 아마 동훈아일 거예요, 그렇죠? 그 프라이머리 씨의 그 본명 동훈 씨. 네. 저랑 바람이 좀 비슷하군요. 저도 좀 훌륭한 프로듀서가 되고 싶습니다. 네. 2.5님께서 오늘은 애들이 일찍 자서 젖병을 빨리 씻거네요. 더우님 젖병이 한 개시라니 부럽네요. 전 쌍둥이라서 딴 집에 두 배입니다. 아, 그러면 좀 많이 많겠군요. 어떻게 그 젖병 소독을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아, 희연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희은이에요. 라고. 이 슬슬 뭔가 좀 약간 이게 좀, 이게 좀 약간 장난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그 댓글로 대항하시는 거 보니까. 아, 모르겠네요. 네. 뭐, 제가 뭐 또 어떻게, 이거 뭐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네. 뭐, 1학년이면 1학년이 거겠죠. 그쵸? 네. 아니 소엽사님한테 반말하시길래 시생님께서 새참 사진 와 야 엄청 멋들어지네요 맛있어 보이고요 또 이제 그렇습니다 식욕이 또 조금씩 그 모이고 있습니다 마치 그 기운처럼 모이고 있어요 그 구름처럼 아 2부에서 과연 어떤 그 또 정말 그 먹방의 장이 펼쳐질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2부에서 같이 확인해보는 거 어떨까요? 2부에서 그러면 저희는 뵙도록 하고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성지민, 정선아의 응답하라 2050. 안녕하세요, 차림표입니다. 오늘의 레시피는 어묵탕. 멸치 3마리와 다시마 1장, 그리고 표고버섯 2개를 넣고 물을 끓입니다. 물이 끓으면 그 넣었던 재료를 건져내서 깨끗한 육수를 만듭니다. 적당한 크기의 물을 송송 썰어서 준비된 육수에 넣고 무가 투명해질 때까지 끓입니다. 여기에 맛술 한 큰술, 그리고 간장 한 큰술을 넣고 기다립니다. 어때요? 색이 어묵탕 색으로 변했죠? 자, 이제 요리에 오늘 요리 주인공 어묵을 넣습니다. 어묵이 통통하게 익으면 파와 청양고추를 넣고 소금으로 간을 맞추면 눈 오는 겨울날에 딱인 어묵탕이 완성됩니다. 이상 차림표였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오랜만에 차림표 씨가 잠깐 오셨습니다. 네. 네. 아, 하필 또 왜 어묵탕입니까? 오늘 그 레시피는. 먹고 싶어서. 아, 그냥, 예, 철저하게. 오늘 너무 추웠으니까 따뜻한 네. 국물이 생각나시나 봐요. 맛있죠. 님께서. 예. 그 약간 소주에 어울리는. 좋죠. 그쵸. 사람마다 그게 기호가 있는 거니까요. 예. 아, 맛있겠다. 저는 약간 튀김이나. 뭐 고로케 이런 류 약간 시원한 맥주와 함께 아하.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이 좀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오늘 날씨가 춥고 눈이 오다 보니까 맞아요, 뜨뜻한 오늘 눈 정말 많이 왔어요. 네. 네, 맞아요. 저기 아침부터도 맞죠? 아침부터죠 이게. 네, 네. 그렇죠. 네. 네. 저는 그 눈 오는데 자전거 타고 나갔다 왔다가 아, 아주 무모한 살짝 좀 약간 좀 나른해지네요. 네. 이런 날은 찜질방 같은 데 가서 그냥 계란이나 돼요. 먹으면서 그냥 그냥 아 너무 좋은데 그냥 막 그냥 아주 그냥 막 그냥 치킨이나 먹으면서 그냥 야, 오늘 네 저희 스튜디오에 두 분이 직접 만드신 야식을 들고 오셨습니다. 선아님께서 만드셨죠. 정확히 말하자면 선아님께서 다 하셨고 네. 저는 음료를 아니에요. 준비했어요. 아 네. 그래서 지금 방금 지금 이거 제가 입에 한가득 물고 있다가 토스트를 네. 갑자기 광고가 끝나갖고 혼자 뒤에서 계속 씹고 있었어요. 네, 아, 너무 몰랐어요. 맛있어요. 네. 저는 네. 이제 시작할 때 네. 시작할 때 얼른 재빨리 네, 노래가 나오자마자 들고 이제 노래가 끝날 때까지 먹었어야 되는데 네. 처음 광고 시작하고 한 두 번째 광고부터 들기 시작해서 아. 시간을 잘 못 한 입만 먹으려고 그랬는데 먹다 보니까 또 맞으니까 두 입 먹어가지고 네. 광고가 끝나도 계속 씹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 야참이고요. 야참, 야식. 밤에 네. 먹는 것들은 뭐든지 다 맛있는 법이죠. 아, 그리고 네. 그러니까요. 뭐 칼로리도 적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밤에 먹으면요? 네. 칼로리 근데 밤에 먹는 게 고칼로리가 되게 많이 땡겨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2시 이후에는 네. 그 칼로리가 없어진다 그래요. 아 진짜요? 뭐 괜찮다고 해요. 먹어도 큰 상관이 없다고. 먹을 거면 12시 이후에 먹어야 된다. 네. 전혀 문제가 없대요. 이제. 애매하게 10시 이런 때 먹지 말고요. 그렇죠. 네. 12시 넘어서. 꼭 12시 넘어서. 네. 아 그래요? 유언비어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왠지 믿고 싶지 않습니까 이거? 네. 아, 먹고 너무 너무 피곤하게 잠결에 먹어서 그런가요? 아... 유언비어라니까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한 저녁 10시부터 위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위가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건강에 상당히 안 좋다. 그랬다. 아, 다음날 아침까지 굉장히 조금 피곤해진다. 일어나도 이제 위가 계속 운동을 안 하고 있다가 밤에 이제 난 자는데 위는 계속 이걸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아, 몸이 네. 잠을 못 드는군요. 예, 네, 몸한테 조금 이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야식을 먹어서 힘든 것과 야식을 먹지 못해서 힘든 것 중에는 어느 게 더 힘들까요? 아, 못 먹는 게 더 힘들죠. 그럼요.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거는 진짜 힘들어요. 잊을 수 있다 믿고 싶습니다. 이건 뭐 옛사랑 얘기가 아니고요. 네. 네. 저희 그 허기. 네. 심야 시간의 허기입니다. 배고프면 잠이 안 와요. 평소에 야식, 야참 많이 드십니까? 아, 너무 좋아하죠. 네. 야식, 야참 할 거 아니라 그냥 계속 밤까지 먹는 거죠. 그냥 점심 저녁 먹고 그냥 밤까지 계속 먹다 자는 거죠. 삼식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아, 저희한테는 네. 그냥 먹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밤에 먹는 그 야식,
그걸 야참이라고 하는데, 야식이라고 하는데, 네. 어떤 것들을 주로 드시나요? 저는, 근데 밤에는 TV보다 광고에 좀 꽂혀가지고, 라면 그렇죠. 광고 그렇게 하잖아요. 아~ 라면, 뭐 이런 라면? 거. 네. 그래서, 그리고 밤에 이제 재방송 같은 것들 하는 거 보면은, 여행 가서 만들어 먹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때는, 한때는, 네. 그, 짜장라면이랑 또 이렇게 네. 그 너구리 라면을 끓여가지고 아, 합쳐서 먹는 그게 너무 네. 먹고 싶다고 계속 그거를 일을. 합쳐갖고 짜파구리라고 네. 하면서 막 또 맛있게 먹는 막 그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1시에 짜파구리 그 다음날에 또 짜파구리 하다가 한 일주일 지나서 그러니까 먹는다고 저는 또 막 와서 사오거나 집에서 요리를 절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집에서 요리를 안 하세요? 안 해요. 그러니까 집에는 자는 공간이지 음식을 네. 먹는 공간이 아니에요. 저희한테 배달을 시키지 그러셨어요. 배달. 그래도 집에서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게 너무 싫어요. 아 집에서 아예 먹는 것도? 그러니까 혼자 네, 집에서 혼자 일단 뭘 안 뭐, 먹안 먹어요. 밥이 있으면 밥을 차려 먹는데 뭘 사 와서 요리해 먹고 이런 건 아, 아니에요. 집에서 네. 저는 진짜 뭘 먹으려고 나갔다 들어와서 굳이 내 집에서 먹는 건 싫고요. 먹으려면 그냥 나가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제가 이제 충족을 시켜주는 역할이죠. 아, 제가 먹고 네. 싶다 하면은 만들어주고 이제 잘 같이 사오니까 먹어주고 올 때 사가지고 네. 와서 먹고. 야 이런 네. 친구 있는 분들 진짜 복 받으신 거예요 진짜. 그럼요 복 네. 받았죠. 정말 이렇게 그 같이 먹어주는 친구 그리고 네. 먹고 싶다 그럴 때 좀 준비해주는 친구가 진짜 없어요. 그럼요. 보통 이제 남자 친구들끼리 남성분들끼리 있으면 야 먹자 이러면서 야, 네가 시켜. 이런 거죠. 네. 다들 뭐 사와 먹는데 다들 관심이 없어요. 시키는 거는 관심이 네, 없어요. 뭐 맞아요. 만드는 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는 아 내가 남자구나. 아. 아니 남자들 성향이 좀 많았나 것 같아요. 아 뒤늦게 지금 굳이 뭐 시키자 뭐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저는 네. 먹고 싶다가 끝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 그 간단하게 우리가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굳이 뭐 배달을 시키거나 이러지 않더라도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맞아요. 말씀드린 그 어묵탕도 그렇고요. 이게. 그러니까 있는 재료 네. 조금 꺼내가지고 그쵸. 집에서 있는 걸로 소소하게 먹는 그런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찬장에 있는 국수 같은 거, 소면을 이제 삶아서. 네. 이제 뭐 국물 좀 만들어서. 네. 그냥 얹어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뭐 그렇게 먹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짜장라면을 네. 이제 기름에 달달 볶아가지고 먹기도 하죠. 오 맛있겠다. 저만의 그 비법이라면 네. 일단 그 요즘 그 기름이 첨가되잖아요. 이제 네. 네. 제가 좋아하는 라면은 그 그렇습니다. 그 액상 스프가 있어요. 아 뭔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면을 이제 한번 가볍게 삶은 다음에 흉처럼 생긴 면에다가 네, 액상 스프를 넣고 달달 볶아줘야 돼요. 달달 볶아주고 맛있겠다. 저만의 비법은 이게 한 70% 정도 익었을 때 불을 끕니다. 그리고 뜸을 들여요. 오.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국물이 좀 졸아드는 타이밍과 면이 70% 익는 타이밍을 맞춘 다음에 오. 30초에서 1분 정도 뜸을 들여요. 그러면 되게 기름지면서도 뭔가 잘 흡수돼가지고. 아. 그리고. 그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지금 계속. 아, 그 오늘 좀 눈에 부르겠네. 아, 썩고 네. 지금. 네. 1분 있다가 한번 쫙 저으면. 아. 윤기가 그 절하게 그냥. 대박. 되죠. 아, 맛있겠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 뭘 하면 좋냐면, 달걀 하나 굽습니다. 부칩니다. 달걀을 그, 기름을 세게 네. 많이 두른 다음에, 작게 넣으면 이거 달걀 가장자리가 네, 맞아. 거품을 맞아요. 일으키면서 바싹바싹 맞아요. 하고 네. 그 다음에 노른자는 안 익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거를 이제 위에 맞아요. 아까 거기 이제 그 뜸 들이는 걸 한번 뒤져서 이제 부은 다음에 그 위에 그걸 바삭바삭한 그 맛있겠다. 계란후라이를 딱 얹으면 정말 짜장이랑 계란후라이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거기다 이제 뭐 굳이 하겠다면 오이채 같은 걸 조금 넣으면 아직도 훌륭하죠. 너무 훌륭합니다. 다들 배고프시겠어요. 눈물 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거에 좀 집착해요. 배달 음식 중에서 매운 네. 떡볶이에 너무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야. 일주일에 한 5번은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참 그 떡볶이라는 게 쉽게 해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밖에서 파는 것과 맞아. 집에서 해 먹는 거는 뭐 누가 좋다 나쁘다 떠나서 대체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네 밖에서 먹는 떡볶이를 정말 흉내낼 수가 없어요. 왠지 좀 몸에 안 좋을 것 같고 설탕 소금 뭐 많이 들어갔을 네, 것 같은데. 조미료 많이 들어가죠. 그 맛을 집에서 재현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요. 아. MSG를 그냥, 너무한데? 까지 그냥 넣어보세요. 그러면 맛이 비슷하게 나와요. 조미료만. 아니, 책임지지 못할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해봤거든요. 저는 어차피 맛있는 걸 먹기 때문에. 네. 그냥 이거저거 하다 조미료 넣으면 바깥 음식 맛이 나요. 근데 정말 그렇대요. 삼청동에 길거리에서 파는 굉장히 유명한 떡볶이가 있대요. 아, 네. 그, 기름에 파는 떡볶이인데, 예, 떡볶이. 네, 뭐, 국물이 많은 떡볶이라고 했는데, 누가 그걸 지나가다 봤는데, 아주머니가 조미료를 봉지째로 그냥 들이붓는 걸. 그, 거기 국물도 되게 맛있고, 떡볶이도 진짜 맛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와, 뭐지? 했는데, 진짜 봉지에 거의 반은 국물 쪽에 넣고, 그러니까 이, 반 넣고, 그거 반은 있잖아요. 넣고. 그래, 이 맛이야. 그거를 그냥 막. 맞아요. 네, 그렇게 드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강렬한데요, 네. 맛있어요. 듣고는 못 먹겠네요, 이거 약간. 신경 쓰여서? 그쵸. 그니까, 알고 나서는 그 맛이 뭐 그렇게 특이한 맛이거나 뭐 좋은 맛이 아닌 걸 알고 나서는 좀 굳이 거기를 이제 찾아가진 않는데 옛날에는 네. 진짜 막 찾아가서 먹었거든요. 그쵸. 사실 그 뭐 많이 먹으면 뭐든지 나쁘고 뭐 이제 적정량을 먹어야 되는 거겠습니다만 대체 좀 음식이 양념이나 이런 것들이 과하게 들어가는 경우죠. 네. 약 같은 그렇죠. 음식이. 그래서 그게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땡길 때가 있어. 어쩔 수가 없어요. 아, 네. 맞아요. 바깥 음식이 또 잘해. 맛있어요. 맛이 맛깔나게 잘 만들어놔요. 제가 그 매운 떡볶이를 네. 지민님 집에서 몇 번을 시키다가 그 카드 계산을 하는데 제 카드가 자꾸 안 긁히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시켰는데. 일부러야. 아니 그럴 때 있어요 가끔. 네. 제 카드가 딴 데서는 다 긁히는데 거기서 꼭 안 긁혀요. 나는 안 먹고 싶다는데 굳이 시키래요. 자기가 산다고 시키래. 제가 사겠다고 꼭 시키라고 해놓고서 카드를 항상 줘요. 지민님이 몇 번을 그렇게 샀어요. 그거는 나를 이용했어. 모르겠다 난. 계속 농약당했어요, 전. 네, 저한테. 친구들끼리 야식 먹으면 약간 그 계산하는 것도 살짝 그 눈치가 좀 보일 때가 있고. 저희 그러면... 서로서로 잘 사긴 네. 하는데. 근데 되게 너무 먹고 싶다고. 나 매운 거 잘 못 먹는다. 네. 알아요, 제가 매운 걸 못 먹는 거서. 언니, 내일 아침에 나도 먹을 거니까 다 시켜놓으면 먹을 거니까 일단 내 돈 주고 내가 먹을 거니까 시켜. 그래서 알았다 했는데, 맞습니다. 언니, 이 카드를 계산해. 딱 했는데 띠띠띠띠 다른 카드 없으세요? 아, 한 번 더 해보세요. 띠띠띠띠 아, 안 되는 카드인데요. 몇 시에 계산하셨어요? 몇 시에? 그 시간도 관계없이 시간이었어요. 네, 관계없이 그냥 그 집에서만 유독 그 카드가 잘 안 긁힌 거예요. 그 신기하다. 가게에서 네, 그래서 한 번 제가 했어요. 또 그 다음 주에 와서 아 이번 주에 미안해서 안 되겠다. 다시 시켜 언니. 다시 제가 깜빡한 거예요. 그 카드 긁은 거예요. 제가. 와 이건 일부러인데? 저한테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럴 거면 나 이용해 먹을 거면 그렇게 살지 말라고 제가. 요즘은 그 배달을 시켜도 그 카드 결제를 하기 쉽잖아요. 네. 예전에는 그게 없어가지고. 왜? 맞아요. 지금 현금이 없어, 한밤중에. 맞아요. 네, 맞아요. 정말 먹고 싶은 걸 못 먹죠. 막 그 동전 막 등 막 다 뒤지고, 네. 자취하는 친구들끼리 막 그냥 네 속까지 다 뒤지고 막 이러면서 이제 동전 같은 거 긁어먹어가지고. 맞아. 하나 맞춰가지고, 그. 지금 정말 편해진 거죠. 네. 그 현금 없으면 진짜 시켜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 카드도 이제 그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 그 안 되는 시간 있잖아요. 그 맞아요. 자동으로. 아, 진짜. 그때 계산하면서, 아이고, 이거 안 되네. 이러면 어떡하지? 아이, 미안해서. 아, 이런 경험들 한 번씩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정말. 정말. 집에서 만든 게 그래도 좀 맛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만든 토스트가 뭐 파는 토스트랑 완전 다른 맛이 나잖아요. 아 근데 그거는 그거 제 생각 그거예요. 잘하는 친구를 뒀기 때문에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답이에요. 잘하는 사람이 하면 맛있어요. 그 보통 경우에는 사실 그게 네. 적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따라해봤거든요. 안 돼요. 선아님만의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선아님 이거 레시피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 햄스트링을 이거요? 이렇게. 햄과 네. 치즈를 쪽쪽. 얇은 치즈, 찢어진 치즈를 햄스트링을 쭉쭉 썰어서. 네. 아 이거요. 이게 지금 보면은 빵이 세 개 들어갔어요. 네, 네 맞아요. 세 쪽짜리입니다. 네, 세 쪽짜리. 그 얇은 토스트가 아니라 좀 두꺼워서 반드시 잘라 먹어야만 하는 그런 토스트인데요. 턱이 네.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이게 보면은 소스가 여러 가지가 들어갔어요. 이게 네 가지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보통은 네. 그냥 뭐 그냥 토스트는 뭐 케첩이나 뭐 그런 거 네. 쓰시잖아요. 근데 이게 마요네즈랑 마요네즈 이게 네. 머스타드 소스랑 머스터드. 딸기잼이 들어가요. 이 딸기잼이 맛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 맛의 포인트는 아낌없이 넣는다는 거 있어요. 맞아, 재료를 아끼지 않는다. 아, 그러는 거에 있어요. 네. 맞아, 아끼면 안 돼요. 맞아. 네, 그리고 이제 슬라이스 햄과 치즈가 들어가죠. 치즈, 네. 근데 오늘 특별히 치즈를 두 가지 넣었어요.
그 아, 이게 소스가 이게 치즈군요. 이게 예, 아, 모짜렐라와 그냥 체다 치즈를 두 가지를 넣어 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느끼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거기다 이제 마요네즈까지 있어. 네. 칼로리는 아주 그냥 네, 칼로리죠, 뭐, 오늘. 아시잖아요. 칼로리는 맛에 다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 가지고 요걸 그냥 그렇게 먹으면은 그렇게 먹어도 맛있겠죠. 그쵸, 근데 요거를 네. 굽는데 어떻게 굽느냐? 근데 계란물을 입혀서 이 프렌치 토스트 굽는 거죠. 방법인데. 근데 네. 진짜 살찌게 계란에 살짝 설탕을 넣어요. 아하. 그래서 아주 그냥 아주 살찌는 그 레시피에 아주 끝을 달리죠, 요게. 아, 근데 설탕에 마지막에 안 굴려서 오셔가지고. 아하. 되게 다이어트 위에 큰. 위에 뿌리까지 하면. 네. 다이어트 큰 놈이 된 것 같아요, 저에게. 네. 그럼 설탕 없는 그게, 이게. 계란에 녹였어요. 아, 예, 걱정 없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먹고 있는 바로 이것은, 그, 뭐랄까요, 그, 두 가지 치즈를 넣은. 네. 네. 햄. 어, 햄. 딸기. 뭐, 뭐라고 해야 하나요? 햄 3단, 3단 햄, 프렌치 토스트라고 네, 뭐 할 그렇게 수 할 수 있죠. 있겠네요. 근데 이게,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아, 네, 포인트가. 이 토스트를 계란물에 입혀서 이렇게 붙일 때. 네. 절대 계란을 다 빠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이 절대로 익지 않기 때문에 아~ 생 달걀을 맛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각 테두리 먼저 아, 네. 이렇게 묻혀서 살살살 이렇게 붙인다. 왜냐면 이게 분리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다 같이 이렇게 붙여주는 의미로 테두리 먼저 살짝 한 다음에 이제 숟가락으로 끼얹어서 이제 붙여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사실 이런 부분이 그 말은 쉽지만 네.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아, 저 지금 약간 빅마마 선생님 된 느낌. 네. 요리 연구가. 테두리 살살살살 돌려주면 물건이 붙거든요. 계란을. 맛있게 살살살살 뿌려주면서 구워주세요. 난 계란 좋아하니까. 아유, 말씀만 들어도 뭔가 그, 네, 정말 그, 부엌의 어떤 그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걸 지민님 집에서 제가 지금 다 하고 왔는데 아주 지민님 집은 지금 무슨 명절 마냥 기름 냄새가. 굉장해요, 지금. 버터 냄새가 난리가 났어요. 네. 주무시기 힘들겠네요. 기름 덮고 자야죠. 이제 기름 입고 기름 덮고 자야죠. 야, 기름하면 생각나는 음식 그렇습니다. 소주, 아, 기름 지울 때 소주를 네. 가지고. 맞아요. 잘 닦여요. 고깃집이랑 그래서 그쵸, 음식점 예. 테이블에 소주나 그런 남은 소주 같은 네, 걸로 다 부어가지고 닦잖아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근데 저희는 또 워낙 술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삼겹살은 삼겹살이고, 그죠? 삼겹살이고. 삼겹살은 사이다와 먹어야죠. 삼겹살과 콜라. 아니면 그 이제 그 밥을 된장찌개에 쓱 해가지고 양념갈비와 공깃밥 이런 제목 좋은데. 완전 좋죠. 근데 그 생갈비도 되게 맛있어요. 생갈비. 돼지갈비. 아 맛있죠. 생갈비 맛있죠. 생갈비는 잘하는 집밖에 없기 때문에 더 맛있습니다. 저는 진짜 그 고기 먹으면서 그 나오는 된장찌개를 너무 사랑해요.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지금 눈도 지그지그한 거 정말 사랑에 빠졌네요. 거기에 네. 밥을 넣고 그 청양고추를 송송 다음에 다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나눠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아, 근데 조금 잘 그런 상황이지. 어떻게 같이 먹어? 숟가락 담근 거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런 친구들이랑 저랑 안 놀거든요. 같이 안 가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절대 밥을 같이 안 먹어요. 네. 아 그렇습니다. 아, 고기도 아주 훌륭하죠. 보통 고기를 밤에 먹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고기를 밤에 먹게 되는데. 맞아요. 옛날에 한번 뭐 아침에, 뭐 강원도 씨가 아침에 고기 먹는다 해서 되게 이슈가 막 됐었잖아요. 네. 저희도 아침에 고기 잘 먹거든요. 고기를 많이 먹는 집이더라고요. 아, 그리고 아시는 분들도 아침에 또 삼겹살도 많이 드시고. 전 점심 때는 많이 먹어요. 점심 때는 되게 많이 먹어요. 집에서. 뭐, 소고기도 구워 먹고. 오히려 점심 때 못 먹은 것 같아요. 저희는 돼지고기도 딱 점심 먹고. 때 출근하고 하니까. 아, 그렇죠. 이제 네. 그 집 근처, 회사, 아니, 그러니까 직장 근처에서 보통 이제 먹을 네. 때는. 힘든데 전 집에서 먹기 때문에 주로 점심때 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맛있겠다 고기. 약속 때문에 술자리 가면 네. 보통 이제 고기나 그런 걸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고칼로리로 안주 때문에 엄청 안주.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그런 게 고깃집에 이제 밤늦게 모일 때 고깃집은 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늦게 와도 뭐 어영부영 더 먹게 맞아, 되니까 맞아요. 고깃집을 가는 것 같은데 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기를 좋아하지, 고기는 좋아하지만, 네. 약간 그런 시스템은 좀 개인적으로 좀 별로 안 좋아해요. 모여서 싹 모여서 먹고 빠지는? 아니, 딱 모여서 이게 제일 맛있을 때, 제일 맛있게 해가지고 딱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길어지면, 뭐 네, 중간에 네, 좀 네. 와서 막 불판도 갈아야 되고 막, 아. 반찬 약간 막 덥수룩하고 막, 이런 상태에서 먹는 거 좀 그렇더라고요. 막 술 많이 먹다 보면 고기 맛도 모르고. 네네. 진짜 딱 진짜 고기에 집중해가지고. 네.
딱 집도 하고. 맞아. 그다음에 부메뉴들. 냉면과 뭐 이제 뭐 김치말이고. 어, 맛있다. 뭐 맛있어. 공깃밥찌개 같은 것도 정말. 가장 맛있을 때. 맞아요. 냉면이랑 고기 타이밍에 먹어야 되는 그 타이밍에 먹어야 되는. 그렇죠. 네, 정말. 야, 지금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맞아요. 아, 근데. 요쯤에서 고기를 더 시키냐, 아닌 시키냐에 대해서 또 그쵸. 고민할 때 있잖아요. 중간에 마가 뜨면 안 되니, 지금 우와, 빨리 시켜놔서. 네. 시간이, 네. 어, 중간에 지금 나오면, 이렇게. 더 먹을까, 더 먹으면 지금 요 한 줄 남았을 때 시켜야 돼. 이렇게. 혹은 이제 그, 좀 과하게 시켜서 약간 육즙이 빠져서 이제 바삭바삭해진 채로 그냥. 아. 그 양 가위로 다 넣는 네, 그런 그쵸. 것들. 아. 너무 가슴 아프죠. 제가 그쵸, 고기, 그쵸. 요리에는 그나마 좀 자신 있는데, 고기를 참 못 구워요. 아, 근데, 네. 지민님이 고기를 진짜 잘 구워요. 남성적이시네요. 네. 조리를 잘해요, 조리를. 아, 그러니까 네, 시키는 대로 조리하면 그렇게 조리 잘해요. 조리 같은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고기나, 뭐, 이런 정말, 명품, 네. 라면 뭐 이런 것들은 조리에는 잘해요. 그 고기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좀 뭐랄까요. 어, 힘과, 체력과, 그리고 상당히 많이 먹어본 사람이 정말 잘 한다고 빠른 판단력이 있어요. 아, 판단력. 네. 요거는 지금 익었고 이런 거를 되게 빨리빨리 알아서 잘 가 이렇게 생 고기를 언제 올려야 될지 이런 타이밍 있잖아요. 정말 네. 그거를 시스템을 잘 짜면서 판단한다 그러면 아, 지금 괜찮아요. 지금 안 갈아도 돼요. 이런 숯불이 얼마나 필요한지 뭐 이런 거까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사이드 메뉴 나온 타이밍도 이제 파악해서 이제 그쵸. 계란찜이 지금 나오니까 공깃밥도 미리 시켜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나오는 것들 속도를 조절하는 거. 아, 네, 네 맞아요. 고기 전문가예요. 냉면에 싸 먹을 사람은 또 빨리 시켜놔야 아~ 되고 이런 네. 게 있어가지고. 아, 어떻게? 아유, 맞다, 맞다. 두 분 되게 조합 좋으신 것 같아요. 나온다. 되게 그 어, 고깃집의 마이스트로와 집집 뭐 이제 집 네. 집에 있는 대장. 가정집에. 네. 예. 그래서 제가 자신이 없어하는 걸 알고 제가 옆에 가면은 고기 굽다가 저리 가라고. 가, 가, 가. 아. 그 선아 씨도 토스트 만들 때 서성거리면 가, 가, 가. 뭐 도와줄까? 아, 가, 가, 가. 서로 그냥 그런 분이에요. 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두 분이 그걸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고기를 구워가지고 이제 그 일단 스테이크 샌드위치 이런 거 만들면 여기 딱 동시에 딱 한 다음에 시간 맞춰서 싱크로 쫙 합쳐가지고 이제 바로 아니면 옆에서 제가 김치말이 국수를 만들고 있으면 참 좋겠죠. 고기 굽고 있고 네, 아, 그 사이에 올라온 저희 레시피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 네. 네, 두 님께서 올려주신 건데요. 직접 만들어 먹는 야식은 간편함이 생명이겠죠. 이거 어떨까요? 또띠아 그 얇은 오. 밀가루 전병. 아, 말하기네. 네. 또띠아 두장과 치즈만 있으면 가능한 피자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또띠아로 만든 고르곤졸라 피자 레시피. 아, 진짜. 고르곤졸라? 왜 이렇게 냉장고에 고르곤졸라 정도는 다 있잖아요. 이런 느낌이 아~ 들었어. 아하~ 간편하게 먹기에는. 고르곤졸라. 간편하게 먹기에는 아, 좀. 참 구하기가. 네. 아니, 뭐, 근데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뭐, 그럼요. 고르곤졸라 없으면 딴 걸 하면 되니까. 네. 그래요. 일단. 네. 들어봐요, 우리. 네. 네. 재료는 또띠아 두장. 네. 올리브오일. 고르곤졸라 치즈, 모짜렐라 치즈. 어, 지금까지 말씀한 것 중에 한 개도 없는데. 장 봐야 되는데, 무조건 장 네, 봐야 되는데. 과자라도 먹을래요. 다진 마늘, 꿀, 크림치즈. 꿀도 없네. 저희 집에. 크림치즈까지? 저희 집에 있는 것은 올리브오일과, 네. 꿀이 있군요. 아. 올리브도 없고, 꿀. 이런 걸 대비해서 또 때 좀 사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듣고 저는 제일 네. 맛있을 것 같은 레시피대로 사가지고 한번 해보려고요. 아, 그렇죠. 네. 그 냉장고에 좀, 냉동실에 보관해놓으면, 그 얇기 때문에 금방 해동이 될 거예요. 네, 제가 또 혼자서 하니까 너무 많이 남으니까 안 하는 것도 있고. 아, 맞아요. 그런 게 있죠. 네. 아, 그렇지만 뭐, 또 때는 보관하기 좀 괜찮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치즈를, 뭐, 많이도 말고, 뭐, 체다 치즈 정도, 슬라이스 정도는 몇 장 좀 그래도. 괜찮아요. 보관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좀 보관하고, 모짜렐라 치즈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아, 모짜렐라 치즈를 제가 아까 이거 만들려고 장을 보는데 네. 슬라이스로 나온 게 또 있더라고요. 야, 아주 편할 것 같아요. 네, 슬라이스로 나온 걸로 그냥 몇 장 깔면 네. 진짜 편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고 가정하고 네. 네. 또띠아 한 장에 올리브오일을 발라준 뒤에 네. 크림치즈를 골고루 덮어준다고 합니다. 또 그 위에 한 장을 더 올린 뒤에 또띠아를 다시 또 올리브오일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다진 마늘을 골고루 발라주고요. 그 다음에 모짜렐라 치즈를 빈틈없이 솔솔 뿌려줍니다. 그 위에 또 고르곤졸라 치즈를 골고루 올려주고 다시 또 모짜렐라 치즈로 한 번 더 덮어줍니다. 그 다음에 180도 오븐에서 10분에서 20분 정도 구워줍니다. 아니 오븐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아, 프라이팬으로 약불로 아, 아우, 네, 치즈가 녹을 때까지 네. 구워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피자를 찍어 먹을 꿀을 준비해서 아, 꿀 찍어 먹어야 돼요. 맛있어요. 꿀 찍어 먹어야 돼요. 고르곤졸라는 꿀 찍어 먹어야 돼요. 꿀이. 근데 뭐 그렇습니다. 이거 굳이 뭐
생략하자면 크림치즈 생략 가능하다 그러고요. 네. 그러니까 그저 또띠아에다가 치즈를 얹고 구워서 먹으면 된다. 심플하게. 마늘은 꼭 있어야겠어요. 마늘이 없으면은 상당히 느끼한 맛이 있을 수 있겠네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예전에 들었던 그 레시피 하나가 떠오른다. 어떤? 이거는 제 동생이 여행 갔다 와서 네. 그 스페인에서 그 마늘, 생마늘을 가지고 네네네. 그 바게트빵 있죠? 아~ 약간 딱딱해진 네네네. 바게트빵. 네. 촉촉한 거 말고 거기를 이제 막 문질러요. 면을. 네, 네. 그 단면을 가지고 네. 문지른 다음에 거기다가 토마토를 다져가지고 얹어서 올리브랑 섞어서 다진 네. 다음에 그걸 그냥 얹어서 먹으면 소위 말하는 브루스케타 맞나요? 모르겠네. 아무튼 그 빵 위에 상당히 간단하네요. 마늘과 토마토. 근데 그 상당히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또 상큼한 그런 간식이 된다고 합니다. 두님이 사진 올려주셨어요 지금. 고르곤졸라 피자. 네, 정말 피자네요. 이것도 제 토스트처럼 이렇게 겹겹이 있어가지고 살 굉장히 찌겠죠? 네, 그럴듯한데요. 네, 아주 그냥 멋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스팀 피자 시키는 것처럼 되게 얇은 그쵸, 그런 네. 피자인데 또 떼야 겹겹이 이렇게 용지를 이용하면 용지를 떼야를 이용하면 네 진짜 맛있고 이렇게 좀 빵이 두터우면 좀 왠지 먹기 싫더라고요 저는. 요즘에는 정말 그게 또 유행이잖아요. 얇은 네. 피자 먹는 게. 고르곤졸라는 네. 얇게 돈에도 말아서 꿀을 탁 찍어 먹어야 돼요. 아니면 그것도 이제 뭐 고르곤졸라가 없다면 네. 뭐 많은 분들이 없겠지만 뭐 그냥 집에 있는 재료를 얹어서 이제 피자를 치즈를 얹어서 구워내면 뭐 그대로 뭐 맛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뭐 김치, 네. 뭐 삼겹살. 뭐 네. 말할수록 지금 계속 동공 흔들리고. 아 누가 또 예전에 올려주신 그 지민님이 얼마 전에 얘기해줬던 레시피가 그 고구마를, 네, 고구마를? 쫙 깔아서 또 피자를 만드는. 오, 네, 너무 예쁘더라고. 요즘에 고구마 네. 많이 드시니까. 고구마를 구워서 그거를 후라이팬에 으깨서. 으깨가지고 후라이팬에 꼬꼬꼬꼬 이제 약간 이런 도우가 되는. 빵처럼 깔게 네. 깔고. 네. 깔고. 거기다가 이제 콘 샐러드, 아까 콘 우리 팔잖아요. 옥수수 콘 통조림 네. 깔고, 깔고. 햄 몇 개 깔고 모짜렐라 깔고 이렇게 해서 그냥 떠먹는 피자로 드시는 분이 올려주셨더라고요. 아, 네. 되게 괜찮네요. 쉬울 것 같아요. 네, 고구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그렇게 드시면 손이 좀 많이 갈 것 같은데. 고구마? 이미 쪄도 고구마가 네. 있다면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요즘 그 식품점에 가면 고구마 페이스트를 팝니다. 맞아 맞아요. 네, 네, 고구마 무스를 파는 거죠. 네. 그거 좀 냉장고에 넣었다가 괜찮을 샐러드에 좀 뿌려 먹고 네. 뿌직뿌직해서 맞아, 갑자기 맞아. 집에서 뭐 와인 한 잔을 한다든지 네. 맥주 와인, 한 잔을 한다든지 와인 따라 넣고 이제 그 뭐 고구마 그 그쵸. 무스를 뿌직뿌직 상당히 되게 뭐랄까 굉장히 센스 있는 안주가 네. 되겠죠. 크래커 위에 뿌직뿌직. 괜찮아. 크래커 위에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요. 고구마 무스. 샐러드 위에다가 뿌직뿌직. 병원님의 계속 말씀의 코드는 뿌직뿌직이었어요. 샐러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 그랬구나. 뭐 와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뿌직뿌직. 네, 뿌직뿌직에 네. 꽂히셨었구나. 정말 네. 귀여워요. 뿌직뿌직. 네. 네. 이게 귀엽다고요? 아우, 고구마 모양새가? 네. 아. 소리가 네, 귀엽잖아요. 네. 뭐 계속 또 재밌는 레시피들도 읽어봤습니다. 네, 아 저도 사연을 올려주셨는데 소녀님이 또 올려주셨어요. 네. 저희 남편은 자다가도 일어나서 야식을 먹고 자요. 한마디로 야식 매니아예요. 그런데도 살이 안 찌는 걸 보면 엄청 신기하고 부러워요. 반면 저는 야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거의 안 먹거든요. 그런데도 살이 찌는 걸 보면 엄청 이상하죠? 아무튼 남편은 무슨 심보인지 저한테 야식을 억지로 먹이려고 해요. 제가 아무리 고개를 흔들어도 한 번만 먹어. 오늘만 먹어. 괜찮아. 혼자 먹으면 심심하단 말이야. 라고 없는 애교까지 부리면서 말이에요. 그런 남편의 애교와 애원에 넘어가서 야식을 먹고 나면 남편은 매우 만족스러운 얼굴로 거봐 먹을 거면서 나보다 더 많이 먹었으면서 라고 해요. 얄밉네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평소에는 저한테 당신은 바지를 입는 거냐 살을 구겨 넣는 거냐 라는 둥 맨날 뚱뚱하다고 구박을 해요. 그리고는 밤에 저한테 야식을 먹으라고 또 권해요. 괄호치고 변태 아닌가요? 이렇게 쓰셨는데 나 살쪘다며 살을 구겨 넣는다며 라고 제가 버럭하면 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빨리 먹자 이러거든요. 아, 이게 뭔가요? 이러시는데 이거는 그거죠. 그 상대방을 그 뭐랄까요? 그 계속 구렁텅이 넣는 빠트리는 맞아요. 먹나 안 먹나 보고 싶은 그거 같아요. 그렇죠. 이게 좀 이게 안 좋은 걸 얘기하면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사체 빚을 내게 한 다음에 계속 이제 이자를 내도록 만드는 네. 그 악 어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살 빼라고 닭다리 하면서 그 닭다리 하기 위해서 아, 또 먹이는 거죠. 그걸 위해서. 네. 근데 약간 이제 혼자서 먹는 게 심심해서 네네. 좀 그런 적적해서 그러니까 그러실 수 있는데 또 야참이라는 게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나만 먹으면 나만 네. 좀 살찔 것 같고 네. 좀 아씨 옆에는 안 먹는데 나만 먹으면 아, 혼자 먹으면 좀 청승맞아 보이잖아요. 같이 먹고 싶고. 뭐 같이 먹지 하면서 먹으면 자기는 이제 안도감을 느끼고 아. 옆에 사람도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본인은 안 찌잖아요. 본인은 안 찌니까 그냥 나 같을 줄 아는 거죠. 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기적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아, 이런 이기적인 남자. 아,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이거를, 야, 안 먹을 수도 없고. 헤어지라는 말씀 참아드릴 수도 없고. 참아드릴 수가 없고. 의외 아니니까, 의외 아니니까요. 오래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니, 그게 들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들을 네. 수가 없고. 옛날에 의외 때는 헤어지세요. 우리 무조건 헤어지자고 네. 했는데. 참, 그러기도 했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냥, 야식을 청하는 그 얘기를 무시하시면서 반대로 승기를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식 먹자. 아, 좀 먹어. 이제. 됐거든? 이러면서 이제 안 먹어버리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저는 이런 얘기 하면 야식 좀 먹자. 아 싫어. 네가 바지 입을 때마다 뭐라고 하잖아. 오, 좀 무조건 그렇게 네. 대고 얘기해요. 네 그러다가 바지 입을 때 구겨놨냐 뭐하냐 하면 네가 야식 먹였잖아. 오, 되게 그런 그렇지, 스타일이에요. 네. 그렇게 도전적이죠. 아, 근데 그런 게 오히려 스트레이트하게 서로 이제 뭐. 네. 뒤에 왜냐면, 네. 항상 거슬리게 말한 건 당신인데, 그 책임을 왜 또 나한테 돌리는 거야? 라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전. 또 살쪘다고 놀릴 때, 네. 이제부터 절대 야식 안 먹을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같이 안 먹어준다고 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나 이제 절대 안 먹는다고. 이거는 정말 저는, 그 여자들은 이런 살 빼라 말하라는 얘기 자체는 너무 스트레스거든요. 아, 그렇죠. 남자들한테 너 키 커라 말아 하는 거나. 그 남녀를 떠나서 그 네. 상대방의 외모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그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사실 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이게 할 건 아닙니다, 진짜. 네. 참. 뭐 같이 맛있게 먹어놓고 거기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저는 정말 기분 나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혼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말씀 나누시면 아, 그래서 하세요? 난 장난이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은 분명히 아~ 네 냉장고에 자물쇠를 채우세요. 야식을 못 먹게 그냥 이거는 남편분 정말 장난처럼 에이 뭐 구겨 넣냐 막 이건데 밤에도 먹이고 싶으니까 먹이는 건데 그게 한마디 한마디 상처가 되신다면 그러니까 그런 말 될 것 솔직히 같아요. 누구한테 할 게 아닌데 네 옷에 살을 구겨 넣냐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더더군다. 그건 진짜 좀 말이 좀 세다. 그쵸? 네. 기분 나쁘실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아, 그러지 마세요. 네, 맞으세요. 아, 그냥 기분 나쁘시면 그 막 네, 얘기하면 맞세요, 분명히 나 장난인데 이렇게 금방 풀리실 거니까. 아마 네. 이런 말이 좀 상처가 된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웃어주지 마세요. 저 바로 그럼 제가 소잡사님 네? 사연단을 읽어드릴게요. 소잡사님은 예전에 런치의 여왕이라는 일드의 일본 드라마에 네. 푹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드라마에 나왔던 음식 중에 저를 사로잡은 음식 바로 카츠산도 돈가스를 넣은 샌드위치였습니다. 레시피를 보자면 일단 식빵 두 장을 토스터에 구운 후 버터를 발라두고요. 네. 그다음 양배추를 가늘게 채 써세요. 돈가스를 튀기고 정리를 하면 되는데 네. 순서는 1번은 빵 그 네. 위에 양배추, 네. 그 위에 케찹, 그 위에 돈가스, 그리고 다시 양배추, 케찹, 마무리로 빵. 이렇게 하고 빵 테두리를 절단하면 완성입니다. 참 쉽죠잉? 네, 맛 표현을 하자면 씹는 순간 빵의 그 바삭한 식감과 양배추의 그 아삭거림, 네. 돈가스의 풍부한 육즙, 입안에서 만나는 그, 돈가스로 먹으면 참 맛있어. 거기에 맛있는 맥주가 곁들여주면 그야말로 환상의 마리아주랄까요? 점심인데? 네. 암튼 겨울에 집에서 혼자 이거 해 먹고 있으면 참 서글프고 좋겠죠. 여러분은 뭐 드시면 꼭 누구랑 같이 드세요. 하고서 올려주셨습니다. 거울 속에 나하고 함께 먹는 거 어떨까요? 맛있니? 네. 슬프다. 거울 속에 나하고 함께 먹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야, 돈가스. 근데 이거 돈가스 육즙이 있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잘 만들어야지. 그게. 네, 맞아요. 돈가스 튀기는 게 육즙 안 나고 기름만 쫙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느낀 건데 네. 그 햄버거, 샌드위치의 맛은 네. 빵이 좋아합니다. 빵이 맛있어야 돼요. 빵이 좋아야 돼요. 맞아요. 그, 제가 그, 여러 군데 수제버거집도 가보고 네. 있는데, 그, 결국 수제버거집에서 패티는 네. 생각보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빵의 수준이 좀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맛이 좀 확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 자신만의 맛을 가지고 있는 그 수제버거칩 같은 경우는 항상 빵을 직접 굽습니다. 아. 혹은 이제 되게, 뭐지, 그 믿을만한 그런 베이커리에서 항상 주문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홍대에도 이제 그 노점 같은 식으로 그 네. 수제버거를 팔아서 저렴한 가격에 아주 인기가 많던 가게 있었는데 제가 먹어보고 느낀 거는 아, 이건 빵이 약간 약하다. 그래서 제가 그 SNS로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근데 빵이 고기에서 약간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사실 저희도 좋은 걸 쓰고 싶은데 쓰고 있는데 그 관리가 쉽지가 않다고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빵을 좋은 걸 써야 됐어요. 직접 구워서 네. 쓰기가 참 쉽진 않을 것 그쵸,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아, 치생님이 또 사진 올려주셨네요. 돈가스 샌드위치. 저 근데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 그 바삭바삭한 맛이. 저는 비슷한 걸 해먹어본 적 있는데 집에서. 네. 야, 이건 잘하는 사람이 해야겠구나. 생각을. 저도 일본 네. 드라마를 보면서 한때 굉장히 꽂혔던 음식이 있었어요. 어떤 거요? 왜 일본 드라마 중에 예전에 사랑 때문에 필요 없어였던 것 같은데. 아, 사랑 때문에 필요 없어. 젓가락을 들고 이제 네. 계속 밥을 먹는데 왜 보통 가치동 같은 밥을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위에 그 반찬이 네.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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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걸 보고 가치동에 완전 빠져가지고 가치동을 한 계속 한 달 동안 계속 사 먹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아. 가츠동이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그 이렇게 젓가락으로 네, 막 네. 먹는 그 느낌이 너무 맛있게 먹어요. 그 드라마에서. 아, 최고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해먹었어요. 자취할 때. 왜냐면 이제 그릇이 하나밖에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밥차 얹어서 밥을 한 다음에 이제 그냥 반찬 한 다음 바로 얹어서 먹는 건데. 네, 맞아요. 돈가스 해가지고 얹어가지고 집에서 먹으면 참 좋은 게 돈가스를 뭐 두 장, 세 장 얹을 수 있어요. 아, 맘대로. 맞아요. 네. 굉장히 네.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사 먹으면은 좀 돈가스를 조금 저도. 아껴 먹어야 돼요. 미묘하게 부족합니다. 네. 네. 조금 아껴서 먹어야 돼요. 왠지 소스 조금 덜 들어간 것 같고. 왠지 그 옆에 있는 그 뭐 단무지나 이런 네. 곁들이를 최대한 이용을 해야지 뭔가 딱 떨어지고 맞아요. 고기만 풍부하게 먹기 쉽지 않죠. 아, 백도 맛있죠. 네, 맛있겠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오므라이스. 네, 네. 오므라이스 되게 좋아해가지고 좀 야식은 아닌데 집에 오므라이스 잘 먹거든요. 근데 지금 오므라이스 중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므라이스가 이제 그 계란 지단 만들고 그 위에 밥을 넣어서 감싸는 게 있고요. 네, 그렇죠. 제가 꽂힌 바로 그 오므라이스는 오믈렛을 만들어요. 네. 반숙으로. 네. 그 다음에 그걸 볶음밥 혹은 밥에 얹어요. 그 다음에 그 오믈렛을 칼로 썰면 반숙이 터지면서 아~ 반숙 달걀이 아~ 돋는. 그 예전에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네. 그 안에 어떤 소스를 넣고 그걸 가르면 안에서 소스가 확 이렇게 퍼져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소스가 아니고 그 반숙 계란인가 안쪽에 그 반숙 그, 아, 오믈 만들고 무슨 소스인데 아 무슨 데미글라스 아무튼, 데미글라스 예, 예, 그런 소스를 아마 넣어서 그래서 마지막에 소스 막 뿌리고 이제 네 뭐 그런 동영상을 봤는데 그것처럼 계란을 그렇게 붙이기가 쉽지가 않은 엄청 힘든데 것 같아요. 예. 자 동영상을 보고 따라해봤습니다. 아 그래서 했는데 그게 돼요? 첫 번째 성공한 거예요. 우연찮게. 어머 그거 쉽지 않을 텐데 그 뒤로 완전 꽂혀가지고 이제 한 제가 그거를 작년 이제 겨울부터 1월부터 네. 시도해가지고 2년간 계속 했는데 2년 동안이나 그걸 하셨어요? 심지어 그 첫 해는 일주일에 4번 정도를 점심을 오 정말요? 그런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테크닉이 생겨서 촉촉촉해서 동그랗게 그 모양을 만들어서 밥에 딱 얹은 다음에 젓가락이나 칼로 딱 썰면 진짜 신기해요. 쫙 퍼져요. 맛있겠다. 그 명인들이 하는 그 정도로 아름답게는 안 되는데 아 그래요? 아니 그 정도로 아름답게 되는 건 쉽지 않죠. 그분들은 네. 칼만 되면 정말 아름답게 네, 정말 되는데 무슨 이 비법이 그 있더라고요. 그 익힐 때 네. 빠르게 저어가면서 반숙을 만드는 거예요. 반숙을 속을 네. 그래서 그 스크램블 같은 느낌인데 네. 스크램블처럼 덩어리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스크램블이 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촉촉함을 유지하는 반숙으로 만들면서 그걸 감싸서. 그거 어렵다. 아, 감싸면 네. 어렵다. 아, 맛있겠다. 이런 것들이 또 밤에 먹기 좋고 재료가 간단하기 때문에. 재료가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원래 밤에 먹기도 괜찮은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저 얼마 전에 그 중국식 볶음밥을 네. 집에서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밀이 있더라고요. 그 중국식 그냥 우리가 보통 볶음밥을 하면 왜 그런 맛이 좀 안 나잖아요. 네. 짜장이야 뭐 쉽게 그냥 3분 짜장 써도 되는데 그런 맛이 안 나는데 그 비밀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 고추기름을 만들듯이
파 기름을 만드는 거예요. 파 기름. 기름을 조금 많이 볶고 파를 한번 세게 볶아서 파 향을 확 나게 한 다음에 볶음밥을 만드니까 그 맛이 나더라고요. 아, 네, 그래요? 원래 실제로 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불도 좀 더 세게 해야 되잖아요. 그 약간, 중국식은 네, 그 파를 네. 확 한 번에 확 볶아야 돼요. 아, 많이 이렇게 세게. 그러니까 파 기름을 확 내는 거죠. 파 기름, 마늘 기름은 제가 해먹는 거 많이 봤는데, 예를 들면 그 스파게티를. 네네네. 아, 이게 밤에 재료가 없어서 간단히 만들어 먹기 제일 좋은 게 그 많이 하시는 게 알리오 올리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네. 올리브유랑 마늘. 그래서 네네. 마늘 기름을 낸 다음에 면을 넣고 볶아가지고 짠 내는. 맛있겠다. 재료가 간단하니까. 네. 맞아. 확실히 그 야식은 재료가 간단할 수 있는 맞아요.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맛있죠. 계속 듣기만 해도 맛있네요. 네. 와, 지금 뭐 사진들도 재밌는 게 많이 올라오는데 보쌈 샌드위치가 올라오고요. 보쌈. 네. 보쌈 샌드위치. 그리고 에그 베네딕트. 저 이것도 너무 좋아합니다. 수란 아세요? 수란? 아시죠? 그 물로 익히는 거. 네네네네. 그 수란도 제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항상 실패하다가 비법을 발견하고 수란도 가끔 해먹는데 너무 좋습니다. 수란 네. 그 여의도에 유명한 그 콩나물 국밥집에 수란이 항상 나오고. 아, 그렇죠. 콩나물 국밥집에서 수란을 먹어요. 네네네. 항상 나오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그 수란이 이제 그런 데는 이제 그 종지에서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종지에 있는 걸 담갔다가. 네네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요. 물을 끓이고. 네. 식초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소금을 넣어요. 네. 물을 팔팔 끓일 때 물을 살짝 꺼서 이제 그 기포가 안 생길 정도로만. 네. 한 다음에 계란을 그냥 굴려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란이 그러면 뭉글뭉글하게 안 퍼진 상태로 익어요. 에? 이거를 계란을 껍질을 까고요? 네. 까고 넣어요? 껍질 까고 넣는데 그 절묘한 테크닉과 그 물을 끓이되 보글보글하지 않게 하는 이것도 어려운데? 절묘한, 너무 네. 절묘한 테크닉이라서. 그 상태에서 이제 그 국자 같은 데 넣었다가 살짝 미끄러져서 이제 그 흐트러지지 않게. 물론 신선한 계란을 써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게 밑에서 싹 굳어요. 이거 너무 그거를 건져서 이제 빵 위에 따끈따끈한 걸 빵 위에 하면 다 너무 담백한데 촉촉해요. 뭔지 아시겠죠, 그거? 어렵다. 담백한. 어렵다. 아, 그걸 하신 게 너무 신기하다. 그 달걀이 원래 좀 많이 익히면 좀 퍽퍽할 수가 있고 네. 덜 익히면 약간 물컹하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 이거 수란에서 네. 정말 촉촉한 그러니까. 것을 이제 방금 나와서 쫄깃쫄깃하고 약간 그 따끈한 김이 아직 살아있는 하지만 조금 가셔야 돼요. 그 빵 위에 딱 얹어서 톡 노른자를 깬 다음에 와. 먹으면 촉촉하면서도 그 뭐랄까요 따끈하면서도 상당히 디테일이 필요한 요리를 잘하시네요, 도원님. 네. 아, 계란 요리가 되게 뭐랄까요 그 재료는 단순한데 그 깊이가 엄청나게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많잖아요. 네. 계란 하나로 맞아요. 할 수 있는 아, 정말 계란 요리가 짱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그 뭐죠 그 아 그 오믈렛 말씀드리면서 네. 저어가면서 만든다 그랬잖아요. 네. 그 젓는 거를 해서 좀 더 저으면 스크램블 에그인데 네. 예전 스크램블 에그를 뭐 이런 걸 만들어 먹냐 생각했는데 네. 그 스크램블도 조금 더 촉촉함이 남아 있게 해가지고 보들보들 야들야들하게 만들면 역시 그것도 이제 그 따끈따끈한 빵 위에다가 그냥 네 맞아요. 빵 그 얼마 전에 그것만 그 야식 왜 나오는 프로그램 요새 있잖아요. 요즘은 많이 나오죠. 수지 씨가 그 토마토와 그 달걀을 볶아서 예 그거 빵에다 먹으면 참 맛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네. 예 토마토를 이제 그 스크램블 그 이제 중국 요리 중에 네. 이제 토마토를 볶으면서 토마토 계란 볶음 있죠. 네. 그것도 아주 맛있습니다. 네. 그것도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되는데 신기하게 토마토가 익힌 게 사실 되게 맛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아마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그 재배되는 품종은 주로 이제 생으로 먹기 위한 품종인데. 네, 네. 주로 이제 뭐 그 이탈리아나 혹은 네. 뭐 해외에서 있는 품종은 좀 더 요리에 적합한 품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품종을 맞춘다면 더 맛있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맛있어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저희 에그 베네딕트의 사진을 보고 에그 베네딕트라는 게 이제 그 아침 식사 메뉴 중에 하나인데 그 빵 위에다가 네. 그 잉글리시 머핀이라고 그러죠. 그 위에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수란 넣고 네. 그 위에 이제 그 소스를 홀렌 소스인가요? 홀렌다지 소스인가요? 아무튼 그걸 얹어가지고. 오, 아, 되는데, 맛있겠다, 이거. 네. 내일 뭐, 다들 일찍 일어나서 브런치집부터 돌아오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아주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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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면 좋아. 브런치집에서 해 드시면 정말 좋죠. 왜냐면 내 마음대로 햄도 많이. 네. 계란도 많이. 빵도 많이. 사연. 누가 또 올려주셨는데 나디스님이 네. 올려주셨어요. 사실 야식은
그닥 고프지도 않은 배를 부여잡고 무언가의 결여 또한 부족함을 단순히 허기로 결정짓고 망설임과 죄책감을 안고 무언가를 뱃속에 쳐넣고는 포만감에 바로 후회하게 되는 것. 아, 맞아요. 그래. 아, 왜 후회하세요? 아, 잠깐 이해가 안 되네. 좀 먹고 힘들어요. 네. 그래, 뭔가를 정성스레 맛나게 만들어 먹는 짓은 절대 못하는 고작해야 라면이나 호빵, 떡볶이 정도? 그런데 사실 어제도 한밤중에 컵라면 끓여 먹고 또다시 후회했답니다. 아. 하시네요. 항상 싸움이에요. 먹으면 살찌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아까 전에 우리가 딱 그쵸, 오프닝을 네. 해주신 그 어떤 아쉬움이 더 클까. 그쵸. 네, 그거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드실 거면 네, 좋은 거 맛있는 거 드세요. 네. 컵라면 같은 거 드시면 굉장히 후회가 더 커요. 아, 저 괜히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염분 같은 것도 많이 섭취했는데 나트륨도. 네. 그러니까 맛 없어요. 걱정하면서 먹으면 아, 라면 맛 먹지 말까. 배부른 게 제일 기분이 좀 나쁘잖아요. 아, 그쵸, 네. 맞아. 맛 없고 배부르고.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드실 땐 최고로 맛있는 걸 드셔야 후회가 좀 적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제일 먹고 싶은 거. 그리고 이제 그 속이 부대끼는 경우는 좀 짜거나. 네, 맞아요. 뭐 소화가 안 되는 것들, 밀가루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양을 적절히 조절하면 사실 그 야식이라는 건 우리의 인생의 활력소이자 그 윤활유 그런 네. 거죠. 일단 떡볶이를 드신다면 이제 그 순대를 좀 곁들여서 네. 장은 좀 적게 찍어서 뭐 이제 떡볶이 국물 같은 거 다 드시지 말고 조금 덜어서 드신다거나 그 이 메뉴 떡볶이. 이 메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잘 구할 수 없는데 물떡. 물떡이요? 아, 그, 왜, 어묵 국물에, 그때, 부산에서, 그, 아, 떡을 그쵸, 같이 넣는다는. 그쵸, 경남점에서 많이 먹는, 네네네. 그, 이제, 그, 그, 오뎅 꼬지를 네. 넣는 데다가, 이제, 그, 떡 꼬지를 넣어서, 그, 물에 익혀서, 네. 몰캉몰캉하게 먹는 건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좀 짠맛이 덜하고, 네. 좀 부드럽기 맛있더라고요. 때문에. 맛있더라고요. 저는 얼마 맞아요. 전에 어떤 안, 이제, 안주로 나온 걸 먹었는데, 아, 맛있어요. 그냥 삶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끔씩 이제, 그런 국물이 먹고 싶을 때, 그 어묵을 한 뭐, 얼마간 이제 포장을 해가면서 국물을 받잖아요. 집에 와서 이제 젓가락에다가 열심히 떡을 끼워가지고, 한 번 더 그 국물에다가 네. 그, 익히면, 그 짭조름한 국물과 그 쌀떡의 만남. 이게 아주 훌륭합니다. 맞아요. 저는 떡, 그, 가래떡 종류를 상당히 좋아해서, 절편 가래떡 이런 거 있잖아요. 절편도 맛있습니다. 아, 정말, 그거는 끊을 수가 없어요. 저는 밥보다 떡볶이를 더 너무 좋아하니까요. 아, 그 절편, 그, 왜, 그, 아, 절편의 가래떡 아시죠? 그 기계에서. 네. 다가봐서 나오는 걸. 아, 맞아. 그 손으로 쭉 받아서 뚝 끊고, 물줄 가지고, 쭉 나온 받아가지고, 이렇게 뚝 끊어가지고, 이제 물줄 가지고. 네. 네. 아이고. 아유, 그게. 요즘에 쑥 가래떡도 나오는 거 아세요? 아, 그렇죠. 그 넣어가지고 네. 같이 하면 나오죠. 네, 쑥 가래떡도 요즘에 많이들 드시는데 맛있어요. 네, 요새야 네, 뭐 떡이 이것저것 많이 나왔고 색깔 있는 떡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물떡이 더 좀 맛있고 희귀템인 게 네. 떡국 같은 건 진짜 다 썰어가지고 그냥 그 끓여버리는 그쵸. 거여서 한 입에 한 입에 먹는 거고 덩어리로 떡은 이제 좀 쫄깃한 그걸 이제 또 이 뜯어 먹고 이로 잘라 그거 먹고 하는 가래떡 그 구운 것도 있어요. 그렇게 맛있잖아요. 네. 구운 가래떡은 꼭 필히 꿀이나 조청이 지금 그러니까요. 네. 아, 맛있겠다. 그리고 꿀이나 조청이 없다면 홍시랑 같이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홍시요? 아~ 홍시가 촉촉해지는 그 홍시와 함께 먹는 걸 네. 추천드립니다. 오, 맛있겠다. 안 굽고 바로 나온 가래떡은 이제 참기름만 해가지고 아우. 거기다가 꾹꾹꾹 해갖고 먹고 그쵸. 그랬거든요, 저희. 네. 아, 얼마 전에 저희 아빠가 알려주신 또 레시피가 있는데 그게 아. 라면 있잖아요. 뭐 네. 흔히 라면 먹는데 순두부를 넣어서 주셨어요. 아~ 라면? 그 김치, 신김치 조금 넣고 참기름 한 방울 넣고 네네. 순두부를 넣어서 주셨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그 부드러운 맛과 네. 더불어서 맞아요. 국물이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이제 콩물 같은 게 살짝 있잖아요. 네. 그것이 약간 국물에 이제 들어가면서 네.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맛이 나요. 아~ 목 넘김이 굉장히 좋아요. 국물의 그 목 넘김이 진짜 맥주도 아니고 예. 상당히 부드러워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예. 김치가 들어가니까 조금 네. 좀 담백한 살짝, 맛. 살짝하게. 네네네. 기름기를 잡아준 느낌. 네, 맞아요. 아하. 그리고 참기름 한 방울만 딱 많이 넣지 마시고 딱 한 방울만. 아유, 맛있겠다. 고소하고 약간 순두부찌개보다는 약간 더 라면스러운 맛있는 맛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두부를 이용한 그 간식도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지나가다 잠깐 봤는데 그 두부를 이제 계란과 네. 그다음에 약간의 밀가루, 소금, 뭐 청양고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으깬 다음에 그걸 그냥 바로 한 숟가락씩 부어서 두부전을 구워 먹어도 아 두부전 그렇죠 두부는 정말 몸도 좋고 몸에도 좋고 맛도 있고 하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정말. 마지막 사연을 한 개만 더 빨리 읽어드릴게요. 네. 모모님께서 어릴 때부터 저희 오빠가 간간이 간식 등을 만들어주곤 했는데 약간은 마르타 삼은 기분이 들 때도 있었죠. 한 번은 식빵 짜투리를 제가 너무 싫어해서 다 잘라놓고 속만 파먹었더니 오빠가 그 짜투리를 기름에 튀기고 설탕에 뿌려서 러스크. 네, 러스크를 만들어주더라고요. 야. 전 아직도 식빵 러스크 팔기 전에 우리 오빠가 먼저 만들었다 생각하면서 살아요. 최고였구나. 네. 오빠. 어, 그때 약간 건빵도 그렇게 막 볶아먹고. 보통 오빠들이면 그 테두리만 남은 그 식빵을 보고 분노해서 네. 그. 욕할 텐데. 아니, 그 사이로 주먹을 뻥. 이렇게. 네. 그리고 또 한 번은 빵은 먹고 싶은데 당장 빵이 없고 네. 나가긴 너무 귀찮고 해서 오빠가 만들어준 그것. 만드는 방법이 초간단합니다. 어, 빵이 없는데 빵이 먹고 싶다고요? 그래서 만드는 거래요. 오. 계란을 풀어요. 네. 적당량의 밀가루를 넣어요. 네. 설탕도 넣어주고 그대로 네. 섞어요. 네. 후라이팬에서 계란말이라듯이 조금씩 돌려줘요. 그리고 찍어 먹는 소스는 초간단하게 케찹과 마요네즈 섞어서 만든 아까 만든 계란말이 빵을 아~ 찍어 먹는다고요. 계란말인데 밀가루가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빵 느낌이 나는. 네. 아~, 아 이거 맞아 어디서 먹어본 것 같은데 진짜 맛있었어요. 어. 팬케이크 약간 이런 거를 원리죠. 아~ 예. 네, 조금 더 이렇게 하면 팬케이크인 아, 거죠. 이게 은근 중독성이 있어서 그때 처음 먹은 이후 일주일 동안 해달라고 졸랐더니 만드는 법을 알려주며 그때부터는 저를 부려먹더라고요. 이것도 한 번도 안 만들어본 거 그냥 그 자리에서 생각나 하는 재료 넣어 만든 거라 거의 저에게 실험 삼아 한 것 같았지만 진짜 맛있었어요. 그 밀가루 때문에 빵의 식감도 있고 계란이 들어가서 밥 반찬 같기도 하고 간단히 뭐 먹고 싶을 때 꿀이랍니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어 이거 정말 맛있어요. 제가 저도 계란 요리 좋아하는데 계란말이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식빵에 이렇게 계란 묻혀서 한 거 있잖아요. 구운 거 그런 걸 정말 좋아해요. 그쵸. 근데 요게 정말 맛있습니다. 딱 그렇게 나오거든요. 계란에다가 밀가루 약간 넣고 거기다 이제 계란말이 하듯이 하고 설탕 뿌려주고. 여기 봤을 때는 계란이 좀 많이 들어간 네. 그런 느낌이 약간 부풀진 않고. 네. 예, 어느 정도 그.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아까 말했던 약간 보슬보슬한 그 약간 느낌은 그 있잖아요. 예. 네, 그거 너무 맛있어요. 이야,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또 오늘도 정말 여기서 멈춰야 되는 게 참 아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 지금 멈출 수가 없어요. 제 좋아하는 장르예요. 네. 야식, 야참 이야기로 이런 오늘 야참 너무... 가지고 고민하게 만드시다니 네. 초녀님의 남편님 미워. 아, 아, 정말 댓글로도 행복한 지금 마음으로 드셨으면 네. 좋겠어요, 초녀님. 지금 댓글로도 지금 뭐 난리 났어요. 많은 네. 분들이. 네, 이런 맛있는 음식에 대한 레시피들,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아쉽게도 이제 시간이, 좀 이제 많이 지나가서, 또 다음에 또 기약해봐야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주 주제는요, 선원님께서 또 제안해주신 건데, 그렇습니다. 우리 네. 죽기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것들, 이런 거를 우리 버킷리스트라고 한다죠? 네, 네. 맞아요. 네. 이제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이거 누가 그랬죠? 이거 영화에 나온 거잖아요. 그죠? 예. 네. 이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쭉 적은 리스트라고 하죠. 네. 이제 곧 새해도 되고 했으니, 새해도 되고 네. 하니. 곧,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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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새해도 되고 하니. 올해도 이제. 지났고, 다짐들을 못 지킨 것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뭐, 어디 여행을 꼭 나는 갈 거다. 라거나 뭐 꼭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죽기 전에 근데 꼭 죽기 전에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약간 복선인 것 같은데 약간 꼭 해보고 싶은 거겠죠. 네. 꼭 해보고 잃어보고 싶은 거 죽기 전에 의외로 그런 게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각박한 네. 거예요. 이게. 네.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뭘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번 기회로 한 개쯤 이렇게 약간 너무 행복한데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노년에 꼭 스위스를 가서 살고 싶어요. 스위스? 그 노년동 간다는 줄 알았어요. 저도 노년동. 노년동에 스위스라는 카페? 그 스위스의 만년설을 보면서 정말 살고 싶어요. 노년동은 좀 비싸고 인천 노년동을 제가 스위스면 전철 가나요? 네. 네. 꼭 그 스위스의 만년설을 보면서 네. 그 엽서 같은 그 경치를 보면서 그 살고 싶어요. 정말. 네. 근데 그 만년설이 계속 남아 있을지가 참 의문이에요. 지금 좋겠네요. 너무 지금 지구가 아파서 그쪽에서 뭔가 왜 그 맛있는 음식 같은 거 네. 하시면서 가끔씩 놀러 가면 이제 막 같이 뭐 해먹고 이러면 되게 좋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러니까 잔치국수 해먹으면서 그 만년설 보면서 스위스 국수집. 네. 네. 너무 좋네요. 그게 좀 저의 꿈이었어요. 버킷리스트요. 네. 근데 정말.
저도 좀 각박했나 봐요. 요즘 뭐 뭘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그쵸.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얘기를 듣고 그렇게 죽기 전에? 막 약간 좀 생각하게 네. 되더라고요. 근데 죽기 전이라고 하면 나의 어떤 그 노인이 될 때까지의 모습을 이제 네. 상상해가면서 정할 수가 있으니까 네. 좀 더 많이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사실 뭐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 나이에 노년 우리 미래를 크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뭐 20대 때는 그렇지만 이제 나이도 한 살 다 먹어가면서 예전 같지 않은 느낌이다. 갑자기 쓸쓸해지네요. 네. 하지만 계속 뭔가의 꿈을 갖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계획이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응답하라. 네, 뭐, 많아요. 뭐, 빚을 청산해야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네. 빚을 이제 다 청산하고 싶다 이런 것도 근데 그건 있고. 너무 좀 각박해요. 근데 정말 느낀 거는 제가 보통 왜 주제가 나오면, 이건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라고 말씀 바로 드릴 수가 있는데, 야, 이건 정말. 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뭐가 있지? 그럼 뭐 그냥 당장 내년에라도 해야 네. 될 거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지원하는 걸로 우리 네. 내년에는 대박 한 번을 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도 네. 대박 코너 뭐 이렇게 지금 소녀님이 거나. 올려주셨는데 덕원님 한번 만나보기래요. 좋네요. 야 이게 버킷리스트치고는 참 소박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개개인에 그렇게. 따라서 네. 정말 그렇게 남들이 들을 때 소박하지만 소녀님한테는 정말 특이한 특별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부모님이시잖아요. 아, 그럼요. 네. 네. 저희도 이렇게 사연 자판기신 소녀님 만나는 것도 저희에게는 어떻게 보면 모두 기회인 거죠. 네. 사연 맥 좀 부탁드려요. 네. 네. 그럼 저는 죽기 전에 그 덕원님이 말씀하신 오므라이스는 꼭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요. 이게 완성시키고 아마 사장님은 네. 그거 한번 가서 본토에서 드셔 보시면 또 느낌이 다를 거예요. 저는 스위스에서 그러면 죽기 전에 스위스에서 그 오므라이스 먹는 걸로 오므라이스 네. 먹으면서 네, 이렇게 담궈서 네. 네. 두 가지 치즈로 네. 네. 제가 이렇게 호우 할머니가 돼서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대박 날 거예요, 그때도. 야, 떡볶이 500원이다. 이러면서. 이제 스위스에서 육할머니로 어서 와, 떡볶이는 처음이지 하면서 컵볶이를 팔면서 네. 뭐 이거는 뭐 그쪽 단위로 그 물가가 되게 비싸다 하더라고요 스위스가. 그래서 원래 눈 보면서 뭐한 거 먹는 거야 하면서 팔아요. 그렇죠. 자 떡볶이 한 컵에 만 원. 괜찮다. 남는 장사네요. 근데 거기는 좀 물가가 비싸니까. 네. 한국도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네. 그렇죠. 이게 굉장히 특별한 음식이잖아요. 대리비가 씨가 막 만드는 사람이 아니어서 좋은 재료 쓰실 거예요. 듬뿍듬뿍 아끼지 네. 않고 수입산 쌀로. 네. 그렇게 마진 많이 남지 않아요. 네. MSG 넣어가면서 스위스에서는 수입산이겠죠. 코리아 MSG라고 하면서 근데 팔아요. 이런 거를 생각해 이렇게 상상해 보면 굉장히 행복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재밌어 네. 재밌네요. 이게 네. 그러니까요. 좀 이게 활력소가 될 수가. 아마 어떻게 보면 정말 그렇게 스위스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되게 소박하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꼭 한번 해보자. 뭐 재밌을 것 같다. 이거를 아예 네.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네. 조금이라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더 가까워지는 그렇네요. 느낌이니까요.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이게 야 이래서 이거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여러분들 그 많은 사연도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너무 다음 재밌을 것 같아요. 왠지 좀 다 같이 좀 행복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응답하라 2050 마칠 시간이고요. 네. 저희 너네 보편적인 노래도 마칠 시간입니다. 네. 오늘 12월 12일 목요일 방송이었고요. 너무 즐거운 시간 함께해서 저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시고요. 그럼 우린 내일 봬요.